자, 2021년도 4월 11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되면은 또 이제 주식 거래를 해야 되는 하루가 또 시작이 되죠. 이 주식, 이 증권 시장도요, 이거 빨리 개선이 돼야 돼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한테 아마 기득권 세력들이 다이 시장을 빼앗길 겁니다. 뭐, 가상화폐 한 종목으로 코스피 하루 거래량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 기득권 세력들이 가상화폐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나중에?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휴지 조각이 될수 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그 가상화폐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한게 국민기업 관성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있는 이 KS 코인이고요. KS 코인은 자산이 있고 수익률이 있고 수익률을 근본으로 거래가 되는 화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근거가 되는. 그래서 앞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뭐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나요? 그냥 막연한 아이디어 갖고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거래가 되는 그런 뭐 만개 가까이 되는 그런 코인들은 다 나중에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 사업 아이템 갖고 코인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종목들은 결국은 다 아무튼 소수의 코인들, 수익이 근본이 되고 자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코인은 나중에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특정 비트코인보다도 싼, 그런 종목 하나의 하루 거래량이 대한민국 코스피 하루 거래량보다 많으면 대한민국이, 미국이, 중국이 내버려 둘까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건 국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다 굴러가면 되지. 이걸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자, 애초 처음서부터 가상화폐로 시작을 해서 암호화폐로 바뀌었고요. 암호화폐에서 화폐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뀌었죠. 그렇게 명분을 쌓아가면서 화폐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촉을 발동해서 빨리빨리 눈치를 까셔야 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차관성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KS 코인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여기 지금 작은 거인님이죠. 작은 거인님. 자, 21.5원에 싸게 내놨어요. 종가가 22원, 22.1원인데요. 21.50에 저희 회원들의 강력한 압박을 못 견디고 만 주씩, 10만 주를 매도하겠습니다. V량이 제일 많아요. 75만 주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 회원 중에. 75만 주를 갖고 있는데, 너무 물량 많으니까, 이거 좀 싸게 좀 풀어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원성이, 하늘을 오늘 드디어 찔렀습니다. 자, 어떻게 찔렀는가 한번 볼까요?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거인님에서,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실시간 경매, 매수를 했거든요. 이날도. 이날도. 매수인가 매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코인을 이렇게 딱 올렸는데 평상시에는 아무 말안 하다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코인 진짜 많으시네요. 거래 축하합니다. 이렇게 첫 글이 시작이 된 거예요. 히히, 그런가요? 예전에 스톡옵션 75만 주를 행사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때만 해도 근데 박모찌가 건드렸어. 헉, 뭐하라고 했어? 75만 주라고? 코인계의 거물이구나. KS 코인의 거물이구나. 이거 좀 세일해서 좀 푸시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툭 건드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모찌님 이렇게 했는데, 큰손아가 코인 좀 팍팍 푸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손아님 호가 가격이 너무 얕거든요. 큰손아가 너무 싸게 부르니까 당연하게 못 팔죠. 적정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시장의 논리는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댓글 적었어요. 무언의 압박이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야, 너가 물량이 제일 많어. 적당히 좀 풀어라. 원성이 많다. 그랬더니 당장 댓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코인을 좀 싸게 풀었어요. 별로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덕을 베풀어라. 지금 이제 코인 채굴은 거의 뭐 확률이 없어요. 희박합니다. 그리고 코인 채굴 기간이 이제 뭐한두 달도 안 남았죠. 두 달도 채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코인 채굴이 안 되죠. 자,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15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15년이 아니구나. 아무튼 뭐 10년이 넘어가죠, 지금.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그렇게 침체 시기를 겪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가상화폐, 그다음에 암호화폐를 거쳐서 디지털 화폐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이 엄청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가 돈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돈이 돼서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코스피 시장 하루 거래량보다 가상화폐 한 종목의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하루 거래량을 한 종목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빨리빨리 눈치를 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 비트코인처럼 10년이라는 세월을 썩히고 곰팡이 나도록 세월을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암호화폐가 돈이 된다는 걸다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압축하고 단축하겠다라는 게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KS 코인 채굴 기간을 줬고요. 불시에 6월 31일까지 공식 채굴은 끝난다. 이제 그러면 기존에 발행됐던 물량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발행됐던 물량. 이 코인 거래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을 뺀 나머지는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뭐 몇백만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뛴다는 거죠. 기존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다 갖고 있는 물량을 다 묶어 놔봐야 채 200만 주 넘을까 말까 합니다. 나중에 이 가치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풀어라. 그리고서 뭐한 50만 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15만 주, 10만 주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다 풀어라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코인의 기회를 골고루 나눠줘라라는 게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금거인님이 덕을 가슴은 쓰리겠지만 그냥 끝까지
하나도 안 팔고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무언의 압박을 받고, 회원들의 무언의 압박을 받고, 좀 덕을 베푸소서 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만주단이씩 해가지고요, 물량을 지금 올려놨고요. 큰손아님이 덥석 21.5원에 매수 땡겼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종가가 22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1원대로는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큰손아님이 덥석 만주 매수했고요. 박모찌님이 또 덥석 21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 거래 자료 보이죠? 자, 남은 주말 고기 드셔야겠습니다. 코인을 파셨으니까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갈비 먹으러 갑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매입도 해주시고 매수도 해주시고 KS 코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 75만 주가 많은 것 같아도요, 많은 거 아니에요, 저거. 돈으로 따지면 몇푼안 됩니다. 몇푼안 돼요. 제가 애초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물량, 그 다음에 제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포지션 물량.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코인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 KS 코인이 많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코인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코인 보유자한테 강제적으로 지금처럼 무언의 압박 같은 거안 줍니다. 왜? 화폐라고 하는 게 저장 기능, 교환 기능도 있는 거지만 저장 기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화폐를 유통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한테 물량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코인이 채굴을 미처 다 못해서, 그리고 스톡 옵션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매수 물량이 적으니까 지금이라도 현금으로 KS 코인의 가치를 나는 강하게 믿겠다. 투자할 만하다. 대한민국 어느 지금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빗썸에서 거래되는 그 수백 가지의 가치 코인보다도 우리 국민과 관생이 발행하고 있는 이 KS 코인이 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수익금이 있고 그 다음에 원금이 있고 자산이 근본이 돼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이런 코인, 이거처럼 믿을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KS 코인의 방관자가 아니라 팬덤자가 되어야 돼요. 팬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KS 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유 물량이 적은 사람은 지금 쌀때 여러분들 많이 매수하셔서 저장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량을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코인이 좀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서부터는 제가 매도하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때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위해서,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다들 필요하다. 자, 그때 가서는 제가 제 물량 갖고 수급 조절을 할 테니 지금은 여러분들 물량을 푸십시오. 자, 이것으로서 2021년도 4월 11일 KS 코인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 자료 보여드렸고요. 뭐이 아래 보시면 지금 뭐 거래 자료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알다시피 다뭐 포스트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본문의 글은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님 거래되는 물량, 그 다음에 초예빛님 거래되는 물량, 행운아님 거래되는 물량, 바람님, 푸른하늘님, 하늘결님, 이거 다 KS코인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모찌님 여기 또 거래하고 있고요. 박모찌님 거래하고 있고, 하수구님도 거래를 했고요. 하수구님, 푸른하늘님, 그 다음에 도토리님, 이게 다 지금 화폐로 다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로우님 거래되고 있고요. 구식도 인사님, 그 다음에 제인님, 제리온님, 박모찌님, 제인님, 이렇게 다 지금 실시간으로 매일 화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뜬다님, 바람님.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다 지금 돈으로 받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이 친구 얼마 팔았습니까? 얼마 팔았습니까? 자, 대충 잡아가도 2만원, 6만원, 8만원, 8만원, 16만원어치 거래했네요. 16만원 거래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다 입금 받고 주고 받은 거다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공유자 반성을 꼭 주목하시고 KS 코인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원가 수준입니다. 공유자 반성,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차관성 채널을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